사진 한 장 보시죠. 네, 라인 메신저와 이 부분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이버가 과장은 조금 더해 메신저 라인을 뺏길 위기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있어서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요, 너무 안일한 태도로 느끼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지 말지 눈치 보는 동안 이미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그립을 아주 세게 잡고 가고 있으니까요. 이 오른편을 보시면요, 한국형 전투기 KF-21 보라매입니다. 이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인데요.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 분담금 중에 1조를 안 내고 있습니다. 와중에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탈취 시도도 적발이 됐는데 애초부터 이들이 기술 가져갈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도 싶습니다. 기술 털리기에 이어 분담금 깎아주기.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시스템, 이 중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면 안 됩니다. 반도체에 이런 일 안 일어날 한 법 없습니다. 기술 주권, 패권 지켜야죠. 필요할 땐 확실하게 나서 주십시오. 정부와 기업 원팀 파트너십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. 앵커나우였습니다.